전남 지역의 예술인들이 모여 도심 속 피크닉을 연출했습니다.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 속에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건데요. 차혜미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종이를 오리고 그림자 인형극을 직접 체험하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전남 무안군의 한 쇼핑시설로 최근 지역 예술인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를 선보이며 지역사회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도심 속 피크닉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매장 2층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그림자 인형극과 한국어 잿말놀이 체험, 지역의 가치를 알리는 로컬 크리에이터 존이 운영되었습니다. 1층 야외에서는 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이 고객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역의 예술인과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역 예술인들과 같이 준비하는 기간 내내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예술인들의 활동 공간이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전남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전남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지역 예술인들과 기관이 협업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예술인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쇼핑시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예술 기획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 속에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호남방송 차혜미입니다.